뿅. 내가 지금 킹 카틀레아 그 핑크 대륜이라고 했던 거 꽃이 이렇게 폈는데 이거가 아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거 오다가 사고 나서 떨어졌어. 아 참 이런 사고가 생겨요. 택배 말고 그냥 실어 날랐는데 새가 생긴 거야 얘는. 제가 실으다가 그래서 그리고 아 백색. 백색은 이제 어제 이게 안 폈던 게 이제 예? 예, 저희 집에 와가지고 한 생에 또 폈어요. 근데 안타까운 소식. 얘, 왜? 이거 다 팔렸어요. 예, 예, 올리기도 전에 예, 다 품절입니다. 아, 이렇게 예, 죄송하고 어제 올렸어야지 되는데 아, 제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붉은색은 여유가 있습니다. 예, 붉은색은 그래서 마님 저기 우리 카틀레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? 요거 요거 먼저 거 코코넛 카틀레아. 코코넛 카틀레아 이쪽에 있잖아요. 이거 코코넛 카틀레아. 그래서 아무튼 그린도 없고 엄마 이거예요. 이거 예. 여기 걸려있어. 비교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이것도 지금 매우 큰 애인데 얘 좋은 애를 일부러 애인데. 일부러 좋은 애 보여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필요하고 왜 이 밸브가 그죠? 이 밸브 차이가 거의 1.5배에서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. 나이는 거의 같았습니다.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얘는 이제 화분이 이제 더 큰 거 15cm에 있고 위에 부분은 그분이 펄라이트하고 피트머스를 좀 올렸더라고요. 그래서 밑에 부분은 바크가 있어요. 위에 좀 부족한 부분만 이렇게 올려놓으셨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미니 퍼플이 밥 좋은 거 위주로 골랐는데 얘처럼 이거예요, 이거. 얘처럼 이렇게 오리지널 쌍대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3만 원 받았는데 이제 하나가 피고 하나가 꽃집이 잡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28,000원에 드리겠다. 이제 한 대짜리도 있습니다만은 한 대짜리는 25,000원이고 그래서 미니 퍼플 하고 그 다음에 자 얘도 이제 화분이 15cm입니다. 그리고 꽃대가 두 대고 이렇게 캉캉 춤 되는 것들을 우리가 킹 카틀레아라고 그러는데 얘도 이제 킹 카틀라엘라의 그 크기는 이제 중륜이죠. 마리송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마리송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품종명을 다른 거하고 헷갈리지 않게끔 마리송 붉은 마리송이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. 이거가 네, 우리 PD가 어제 찍은 건데요. 네. 어제 찍었는데 이거 말씀드렸죠. 이거 꽃이 요 상태에서 더 커져가지고 꽃이 더 커진다. 한 요 정도까지 커졌어요. 이게 핀 다음에 그래서 중륜하고 대륜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과거에 여러분들을 보여줬던 그린하고 같은 그린입니다. 근데 얘는 이제 화분이 더 크게 해서 충분히 키워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여유 있게 드릴 수 있는 거가 이제 붉은색 요거 자, 이렇게 재라고 생각하시면 돼. 저렇게 나올 확률이 그 농장에서 90%. 그 다음에 약간 연한 핑크빛이 나오는 품종이 가끔 있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자 얘하고가 지금 이제 달라요. 다른 걸 제가 일부러 가져왔어요. 근데 얘가 얘일 가능성이 있고 얘가 약간 핑크일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능성이 100% 확신이 아니에요. 얘는 그래서 얘네들은 꽃이 그 밸브가 커서 꽃집이 하나 두 개에 물었습니다. 이제 얘는 또 뭐 이렇게 세 개가 물었는데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. 얘는 이제 잡다 보니까 이제 세 개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물렀는데 이제 걔도 세 개야. 예. 걔는 좀 작은 거. 얘는 이제 요거는 아직 멀었고. 그래서 아무튼 이제 금방 카틀레아 보여드렸던 거 저희가 이거 우리가 35,000원 4만원씩에 팔았던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자 왜 꽃이 크냐 같은 품종입니다. 얘하고 얘는 이제 밸브가 같잖아요. 그죠?
같은 품종인데 왜 크냐라는 거는 얘는 제가 표현을 자꾸 그러죠. 잘 먹었어. 아무튼 힘이 세다. 강호동 서장훈이다. 그래서 이제 화분도 크게 하고 좀 더 나이도 먹었겠죠. 그래서 두 개짜리 이것들은 꽃이 이제 쌍대입니다. 그래서 꽃집이 잡히는 것도 일부 있지만은 이제는 이제 온도가 곧 8월 중순 되니까 꽃들이 이제 다 필 겁니다. 그래서 꽃집이 이 두 개가 확연히 잡히는 거, 이렇게 잡히는 거는 이제 개수에 세지 않고 그래서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아이고 얘는 아이고 얼른 저희가 너무 커서 얘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잡혀요 손으로. 이런 것들은 몇 개 안 되고 얘 두 개는 지금 잡히고 동시에 필 것 같아요. 근데 이 밑에 이렇게 실화가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요거를 확실히 보고 싶다 그러면은 가감하게 요거를 따주시라고요. 예? 제가 여기를 딸게요. 이걸 따는 거가 너무 아까워하실 필요가 없다고. 우리가 이 꽃을 한번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얘가 20cm 가까이 클 텐데 얘를 안 따면 18cm, 17cm에서 멈춘다든가 아무튼 단 1cm가 되더라도 작게 필 것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. 아빠.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양은 아닌데 붉은색 계통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고 작은 것들은 미리 예약을 주셔도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몇 개 있어요? 요거는 한 뭐 두세 개 있어요. 두세 개. 근데 하나 팔렸어.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주문하시면 안 돼. 그래서 요거는 왜냐면은 이제 그 없어요.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그렇다 해서 없다고 해서 돈 더 받고 뭐 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백색은 저희가 더 받았습니다만은 벨라도 벨라도 없어요. 벨라도 없고 얘는 이제 스페셜이래 가지고 하나, 둘, 셋, 네 개. 그죠? 꽃집이 네 개 잡혀 있는데 보시면은 나이를 먹었잖아요. 그죠? 요 정도면 저희가 4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. 그러니까 중류는 4만 원, 대류는 5만 원. 그죠? 백색도 스페셜이면 6만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저희가 지금 택배하다 말고 얘네들을 단 하루라도 보시라고 보내드려야 되겠기에 지금 보내드려야 되기에 그 택배 싸기 전에 얼른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.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지금이 꽃이 없지 향후에는 꽃이 피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눈욕이라도 하실 수 있게끔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우리가 꼭 대륜이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륜은 또 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또 갖고 있으면 좋지. 아무튼 세월농부였습니다. 행복하세요. 네. 뿅. 마리송도 있어요. 그리고 마리송 얘기를 해드려요. 마리송도 몇 개씩 이제 피기 시작해요. 해피송들 막 찾으시는데 해피송은 조금 더 아직 있으셔야 되고. 네, 알겠습니다. 뿅 하세요. 뿅. 이용할게요. 아 그리고 얘네들 다 향기 있습니다.